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Defensive Contag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논문을 바꾼 거는 제가 기존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좀 수직적인 부분들이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서 논문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그 컨타지에이션을 좀 로버스트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논문이고요. 일단은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 김보찬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재밌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좀 살짝 낯선 부분이어서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은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를 보면은 일단은 이 논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기존의 그런 컨벤셔널한 컨타이제이션 방법이 어드버서리 어택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그런 디펜시브 컨타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 약간 이게 되게 큰 골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마우스 포인트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드버서리 어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왕성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거를 그 네트워크를 속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 따치면은 어떠한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퍼터베이션 그런 감마 값을 찾는데 이거를 원본 이미지에 더했을 때 아니 네트워크가 새로운 결과값을 뱉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속이는 이런 델타 값을 찾는 게이 어드버서리 어택의 이런 메소드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엡실론 값을 보통 8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 없는 이미지를 해서 네트워크를 속일 수 있는 이런 노이즈를 찾는 게 어드버서리 어택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적이고 그리고 디펜스는 그거를 방어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노이즈를 전처리를 통해서 디노이즈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좀 이런 거에 로버스트하게 학습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이 그림은 사실 논문이랑 상관없는 그림인데 좀 너무 그냥 횡해서 뻘쭘해서 넣은 그림인데 얼핏 봤을 때 이런 그냥 뭔가 이런 피처맵을 그 클린한 이미지랑 어드버서리한 이미지랑 피처맵의 그런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들로 봤을 때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택의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그냥 랜덤 퍼터베이션 즉 그런 이그 델타 값을 그냥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심플한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그 어떠한 프라이어 논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FGSM이란 방법인데요. 저희가 주로 그 유럴렛을 학습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데 얘는 어드버서리 어택은 하는 것은 그런 델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본 이미지에다 더합니다. 즉, 이게 그레디언트고 이게 어떤 타겟 Y가 있나 봐요. 어떤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는 거죠.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이 델타라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FGSM의 방법이고 그리고 요걸 조금 개선한 방법이 R+ FGSM이라는 방법인데 FGSM이 원 스텝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그레디언트 방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개선한 방법은 어떤 랜덤한 스텝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보면은 사실상 이 역에다가 요게 추가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요게 추가되고 이 엡실론을 엡실론 1과 이 빼기 엡실론 1.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엡실론을 나눠서 먹는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한 걸 더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랜덤한 스텝을 해서 좀 더하는 방법을 했고요. 주로 이 엡실론 1을 2분의 엡실론 1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엡실론을 8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4
역에 4 나눠 먹고 역에 4 나눠 먹고 약간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BIM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FGSM은 원스텝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멀티플 타임스로 이터레이티블리하게 이렇게 델타를 구하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n 플러스 1번째 이런 네트워크를 속이기 위한 n은 n번째와 그 n번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거는 FGSM 이 노테이션은 거의 똑같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터레이티블리하게 구하는 것 같고요. 구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GD란 방법은 그래서 결국 R 플러스 FGSM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기존의 FGSM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계를 개선한 방법인데 얘는 개선한 방법인데 얘는 랜덤 스텝을 넣은 방법이고 얘는 좀 멀티플 타임스로 이터레이티블리하게 한 방법인데 얘는 그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한 방법이라 하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격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격 방법들이고요. 그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디펜스 메소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서 디펜스 방법에는 전처리를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를 좀 로버스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한데 컬러를 뭐 어떤 특정 비트 페이퍼에서 5비트로 이렇게 리덕션을 하고 2x2 미디엄 필터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약간 2x2 에버리지 풀링 같은데 해서 레졸루션을 줄이는 식으로 노이즈를 없애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 레졸루션 이미지가 만약 오리지널 이미지와 다르게 클래시파이가 된다 그러면은 어드버서리하다고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할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좀 어드버서리한 샘플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드버서리한 샘플들도 클래시파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게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한 샘플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앞에 있었던 그런 공격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얘는 좀 공격 방법들을 좀 이렇게 다 알고 방어를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dversarial Attack이랑 Defens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얘 논문에서 말하는 기존의 그런 컨벤셔널 컨테이저닝 방법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클린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즉 Adversarial Attack 이런 게 없는 그냥 클린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컨테이저닝 모델은 비트 수가 5비트 이상에 대해서 컨테이저닝에서는 그런 accuracy 로스가 없지만 비트수가 작아지면은 컨테이너 로스가 심하다 사실 좀 너무나 다들 아시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컨테이너 로스가 심하고 심지어 어드버서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로스의 accuracy 로스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다 매우 크게 일어난다 풀 프리시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accuracy 로스가 있지만 이런 컨테이제이션 한 거는 그 로스의 accuracy 로스가 매우 심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 원인으로는 말하는 게 에럴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노란 게 약간 그 피처 디스턴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 디스턴스는 어드버서리얼 이미지랑 그냥 클린 이미지의 피처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어떤 특정 비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컨타이제이션 한 모델이 그런 피처 디스턴스 더 작은데 이 피처 디스턴스 작아서 좋겠죠. 작은데 이런 이 엡실론 값이 커질수록 즉어이 공격의 힘이 커 공격의 그런 파워가 스트렝스가 커질수록 이 피처 디스턴스가 점점 더 멀어진다 뭔가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멀어지는 거는 각 레이어가 진행될수록 그런 노이즈가 계속 곱해지니까 계속 증폭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얘네들은 이거를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갈수록 이런 에러가 증폭되는 효과가 점점 더 커진다. 특히나 이렇게 비트수가 작을수록 퀀타이제이션 비트수가 작을수록 그런 앰플리피케이션 효과가 커진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기존의 컨벤셔널한 퀀타이제이션 방법의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어드버셜 로스 어택의 퀀타이제이션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디펜시브 퀀타이제이션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예방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라는 게 노이즈가 계속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그 커진 게또 계속 곱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증폭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를 계속 작게 만들어서 그런 증폭되는 효과를 억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이런 레프트 존 여기서 말하는 레프트 존은 이 레프트 존이거든요. 즉 오히려 퀀타이제이션 한계에 이런 디스턴스를 오히려 줄여주는 이 존에 뭐 무르게 해서 오히려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했는데도 더 애드버셜 리얼 어택에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겠다. 여기에서 뭐 무르도록 함으로써 이게 얘네들의 메인 아이디어고요. 살짝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퀀타이제이션인데 얘네들은 이런 이렇게 노이즈의 레인지가 되게 큰데 우리는 계속 작게 만들어서 그냥 요 폭을 되게 작게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 쪽으로 보면은 네트워크의 리시스 컨스턴트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F, 펑션 F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리시스 컨티뉴어스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컨티뉴어스한 함수 F랑 어떤 매트릭이 있을 때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리시스 컨티뉴어스하다고 하는데 리시스 컨스턴트가 말하는 게 어떤 인풋이 어느 정도 변했을 때그 변한 아웃풋이 어떤 이 K값 이 립스 컨스턴트의 바운드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는 되게 뉴럴 네트워크로 쓰면 딱 좋겠죠. 뉴럴 네트워크 쓰고 이 X1이 클린한 이미지고 X2가 어드버셜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 립스 컨스턴트를 되게 작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 공격에 좀 로버스트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의 립시스 컨스턴트는 어떤 함수의 립시스 컨스턴트는 그 합성 함수들의 립시스 컨스턴트의 곱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립시스 컨스턴트는 각각의 레이어의 립시스 컨스턴트들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립시스 컨스턴트가 각 레이어의 립시스 컨스턴트가 보통 1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익스포네셜하게 증가한다, 발산한다. 그래서 이게 그런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가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즉그 말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립시스 컨스턴트 값을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인디비주얼 레이어들의 립시스 컨스턴트 값을 1보다 작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즉 립시스 각 인디비주얼 레이어들의 립시스 컨스턴트 값을 1보다 작게 유지함으로써 이 뉴럴 네트워크 전체의 립시스 컨스턴트 값을 작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를 좀 서프레스 억제하겠다라는 게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이걸 어떻게 억제하냐면은 일단 립시스 컨스턴트는 정의상 그 W 이 저희 네트워크 각 인디비주얼 레이어의 그런 컨브 레이어 W의 스펙트럴 놈과 같죠. 스펙트럴 놈은 맥시멈 싱귤러 밸류 즉이 W를 SVD 했을 때 가장 큰 싱귤러 밸류인데 SVD를 계속 하는 거는 되게 컴퓨테이셔널리 이내피션트하기 때문에 그걸 구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야 돼요. 그 우회하는 방법이 만약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로우 오르토고날하면 직교행렬이면은 이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로우 오르토고날하게 유지하겠다. 우리는 립시스 컨 스펙트럴 놈 1보다 작게 하는 것, 즉 립시스 컨스턴트를 1보다 작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곱한 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도록 즉 매트릭스 로 매트릭스 로우 오토고널 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문제를 시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추가한 게 다음과 같죠. 그래서 결론은 요 텀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기존의 그런 학습 방법에서 기존의 그런 로스에서 이런 레귤러리제이션 텀이 추가된 거고요. 이 베타는 그냥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텀 하나가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얘네도 이 레귤러리 텀이 없는 게 일반적인 퀀타이제이션 방법이고 이런 텀을 추가한 게 얘네들이 말하는 디펜시브 퀀타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이 추가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C파10에서 이 accuracy를 보면요. 이렇게 이 거치를 일면 발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프리시전으로 한 거랑 퀀타이제이션한 모델이랑 로버스의 갭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바닐라 퀀타이제이션을 보면은 비트수가 늘어날수록 accuracy 로스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풀 프리시전보다는 이게 accuracy 더 낮은 걸볼수 있거든요. 그게 이 퀀타이즈 게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즉9% 9% 정도 accuracy 로스가 있었죠. 어드버셜 어택에 대해서. 어드버셜 어택에 대해서. 근데 이 DQ 텀을 넣은 애들을 보면은 그런 갭이 사라진 걸볼수 있어요. 갭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거 넣음으로써 더 그런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졌다. 어드버셜이라는 어택에 대해서.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이렇게 좀더 이상 이 레프트 존은 오히려 퀀타이제이션 한게 디스턴스를 더 줄여주는데 이 존에 머무르기 때문에 오히려 퀀타이제이션 한 모델이 풀 프리시전보다 우리가 DQ를 학습시킨 게 어드버셜이 되게 더 강건했다, 더 로버스트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를 얼마나 학습해서 중요시 여길 거냐 그런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베타 값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런 퀀타이즈 게인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런 학습 방법은 그냥 레귤라이제이션 텀 하나만 추가하는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디펜시브 방법들이랑도 되게 호환성이 좋아요. 왜냐면 그냥 텀 하나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걔네들이 이 논문의 저자들이 또 우리가 되게 좋은 컨트리뷰션을 주장하는 점중 하나인데 그래서 다른 디펜시브 모델들이랑 넣은 걸 보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세팅에 대해서 우리 DQ 텀을 넣은 게 모델의 로버스니스를 증가시켰다. 즉, 그냥 일반적인 거리에 대해 봤을 때도 DQ텀을 넣은 게 accuracy가 조금이나마 더 증가되는 걸볼수 있고 피처 스키징 그런 전처리를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DQ를 넣은 게 향상도 좋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드버서리한 것도 학습하도록 모델 학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DQ텀을 넣은 게 로버스니스가 더 좋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정리를 여기서는 그리고 요 방법이 가장 밑에 있는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 디펜스 팔러시고 그리고 PGD 화이트 박스 PGD가 가장 강력한 어택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화이트 박스랑 블랙 박스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블랙 박스는 뭔가 그런 모델에 대한 프라이어 놀리지가 없이 그냥 어택하는 거고 화이트 박스는 좀 그런 걸 알고 어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박스가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좀 그런 모델 내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메소드는 블랙박스 로버스니스도 블랙박스 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로버스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 거는 SVHN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방법이고 요거는 C파10에 대한 방법인데 같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DQ를 넣은 게 로버스니스를 각각의 그런
테크닉에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오버시즌을 증가시키고 PGD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이게 가장 디펜시브가 좋다 뭐 이런 것들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리스크 레귤레이션 텀을 도입을 해서 우리는 그런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를 막음으로써 그런 컨테이션 모델이 어드버셜 어택에 좀더 강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딥러닝 학습 방법들을 이렇게 침해하지 않고 그냥 레귤레이션 텀 하나만 넣음으로써 에피션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로버시니스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그런 디펜시브 방법이랑도 컴바인드 되게 좋다. 컴바인하기 좋다. 호환성이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 방법 자체가 그 리시즈 컨디션 컨스턴트를 1보다 계속 작게 만들기 때문에 로직 값이 계속 어느 정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에서도 되게 컨디션 자체를 되게 쉽게 만든다라고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빨리 끝났네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